안녕하세요. 멜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수업의 김가영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우리 박충건님 모셨는데요. 열렬히 환영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또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 정말 멋진 박사 과정까지 다 네. 거치시고 또 이렇게 정말 대기업에서 일하셨다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댓글 주셨던데요. 솔직히 네. 앞으로 훌륭한 네.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분이셔서 네,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엄청 네. 바쁘셔가지고 네, 전에 뵀을 때보다 다크서클이 네. 점점 내려오는 느낌이 네, 드네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살 빠진 건 좋네요. 아, 이게 더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런가? 아까 너무 날씬한 사람들의 고민이네요. 어찌 보면은 네, 그럴 수도 있죠.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내용도 굉장히 기대될 만큼 정말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는 네, 핫한 네,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네, 집권하면서 물론 수없이 도발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정말 많은 도발을 하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정말 서해상으로 연속 네, 도발을 해오고 있었고 또 이제 김정은이 이런 해외에서도 우리를 아예 주적으로 우리 민족이 아닌 아예 그냥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이 세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충권님이 전공 분야인 핵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서해상 순항 그 미사일 막 여러 발 발사하는 거 네. 보셨을 거잖아요. 네. 네. 연이어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북한이 도발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목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제 결속하는 거다.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기를 느끼게 하고 체제를 중심으로 결속되도록 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총선이나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맞춰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카드 목적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기를 그들이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신형 무기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뭐 대선 때마다 아니면 총선 때마다 북한은 좀 도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래서 좀 지난 시기도 보면은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총선이 있으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수위가 높을 만큼 많은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도발할 때 북한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오빠. 네. 자동포총 탄알 하나는 닭 한 마리. 아, 예. 네, 그 다음 대포 하나는 뭐 소 한 마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미사일이 한 대는 도대체 얼마예요? 미사일은 훨씬 비싸죠. 이제 뭐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보면 뭐 수천만 원대에서 수십억 내지는 뭐 ICBM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 단위로 될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고 북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싸다. 더 싸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GDP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의 GDP의 네. 50배 이상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50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인건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없죠? 되겠어요. 네. 네, 뭐 노동자들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재료비도 거의 안 들어갈 수 있다.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에서 나지 않는 수입해와야만 하는 그런 재료들 빼고는 대부분 자체 수급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이 된 돈들은 좀 있을 수 있다. 네. 북한은 대부분의 무기 체계들을 해외에 외부 세계에 있는 무기 체계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네. 가져다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요.
카피한다는 거죠. 카피? 네. 네. 그래서 그 카피하기 위해서는 그 시제품을 들고 와야 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네. 또 들고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또 네. 그런 것들은 또 비밀리에 또 뭐 이렇게 뭐 정보를 탈취해 오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기술 지원 루트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돈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단순 비교만으로도 동급의 어떤 무기 체계라고 한다면 북한은 50분의 1 가격 정도가 되는 것이 그러면 맞다. 뭐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인건비일 수 있는데 북한은 인건비가 일단 안 드니까 네. 네. 뭐 돈을 저렇게 빵빵 또 쏟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고 또 내부 결속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내부 결속이라고 한다면 네. 좀 첨언을 드리면 그 내부 체제 결속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위험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되겠고 네. 또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그 핵과 ICBM 비대칭 전력 자체가 내부 결속 수단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제 선전 영상물을 만들어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아,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한이죠. 이렇게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뭐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은 그럼 북한의 체제 선전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 강국인 줄로 알 수도 있단 있고, 말이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제 결속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 네. 어찌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에서 보여주고 말하는 게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을 정말 결속시킨 데는 정말 자그마한 게 뭔가 동원돼도 그들은 결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이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 한반도 막 전쟁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 막 이럴 정도로 김정은이 네. 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한반도 위태로워요? 예, 많이 위태롭죠. 제가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앞서서 하던 얘기에 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국방종합대학교에 다닐 때 북한에서 체제 선전용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핵무기를 시험하고 ICBM을 발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그 해외라든가 한국의 언론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선전 예상 만들었는데 보면은 뭐 한국의 언론 장면 언론사들에서 뉴스 보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핵실험 그 방송에 밑에 자막을 달잖아요. 북한 또 뭐 3차 핵실험 단행 뭐 이런 식으로 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워요. 네. 지우고 뭐라고 다냐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우리나라의 언론사 어느 방송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 밑에 위대한 영장 김정일 장군 뭐 찬양하는 그런 멘트를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뭐 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환호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는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빠는 이미 지금 네, 자유민주주의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 바뀌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뿌듯함.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가 이겼을 때 그 뿌듯함 있죠. 네. 그런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극됐나. 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있다가 뭔가 약간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뭐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경험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체제 결속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고 그러면 아까 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오빠는 이미 지금 우리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이미 약간 지금 사상이 옮겨지고 있는 그렇죠. 중에도 불구하고 울컥했다는 건데 그런 사람도 다시 돌려올 수 있다라는 그렇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뇌 교육의 핵심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네. 그런 세뇌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어떤 그 DNA가 심어져서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반성하고 네. 내가 뭐 네. 내가 무슨 짓을 했냐 막 이런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하지만 전 다시 돌아섰고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자리에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물 좀 한 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네. 드리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은가? 네, 높으냐. 라고. 왜냐면 해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러냐. 전쟁 가능성은 높다, 낮다.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전쟁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 역사가 증명해 준 바도 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때 두 국가 간의 정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군사력의 균형이 많이 기울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재래식 무기만 비교한다면 북한은 완전히 상대가 되지 않고 네. 유사시에 우리가 여차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군사력 격차가 있고요. 문제가 이제 비대칭 전력이 되겠죠. 네. 북한은 핵을 보유했잖아요. 그리고 그 핵을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ICBM,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3대 핵 전력 중에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3대 핵 전력 중에 두 가지를 지금 보유한 상태이고요. 물론 SLBM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예요. 네. 이게 완벽해지려면 전략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언젠가 진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은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합적인 군사력을 놓고 봤을 때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아니다. 예. 핵을 보유했기 때문인 게 이제 문제인데요. 북한은 헌법에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제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네. 적대적 교정국이다. 최대의 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경우에 북한이 정말 한국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네.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승산이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판사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판사판. 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NPT 조약에 10조가 한 국가가 심각한 핵 위협에 직면했을 때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약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NPT 조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더 지금보다 더 완벽한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다각도의 어떤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어떤 국가도 네.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어떤 국가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권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뭐 결론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북한의 현재 그런 군사력으로는 재래식 무기를 하나만 넣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랑 정말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했을 때 북한이 이번에 아예 그냥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미약하다는 건데 그렇죠. 하지만 그거 위에 핵이라는 엄청난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반대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이제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군사적 옵션을 북한 체제를 상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이 그런 무기를 다 개발하고 다 보유했다 하더라도 과거 소련이 군사력이 약해서 붕괴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무기들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네. 그것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김정은이 가장 인간 무기로, 인간 병기로 활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단 우리가 지금 빨리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은 통일이 빠른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반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그런 변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왔고 충보님도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준비는 꼭 변함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혹시 이 말 나왔던 김에 박충권님께서 생각하시는 뭔가 정책 같은 게 있나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정책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방법을 하면은 나는 왠지 좋겠다 생각하시는?